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복하고요. 복하 온가요? 이에 오. 시작하겠습니다. It is a her. 어, 잠만. 이게 언덕이 발음하기 좀 어려가지고. 그래요? 스펠링은요? H-I-L-L인데 이게 뭐 헬이라고 하기도 좀 뭔가 그렇고 힐. 힐. 힐 이게 발음 살짝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힐 하면 돼요. 힐. It is a hill. It is a hill. 오케이, 그것은 언덕이다. 뭔가 정체를 밝혀주는, 알려주는 표현이네요. 자, 그래서 힐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힐의 뜻은 언덕. 언덕이면 무슨 시예요? 이름씨요. 이름씨죠. 이름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예요? 언덕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입니까? 언제 어디 두고 무엇이 이름이죠?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많이 얘기해줬습니다.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너 누구니?라고 그러면 이름 가르쳐주겠죠. 내 이름 알려줄 거고요. 너 누구니? 내 이름은 김민성이야. 이것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면 그 물건의 이름을 알려주겠죠. 자, 문장 속에 영어에서 문장 속에 이름씨를 쓸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다 했죠? 일단은 저희 나라는 일단은 그냥 술을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데, 영어는 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셀수 있나 없나도 따지고요. 언덕 하나, 언덕 둘할 수? 있죠?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있죠. 언덕 하나, 둘, 셋, 넷. 할수 있죠, 얼마든지. 네.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이름씨를 사용할 때는 제일 먼저 따지는 게첫 번째, 셀수 있는가? 셀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그런데 언덕은 셀 수가 있죠. 있는데, 언덕이 지금 몇 개니까? 한 개니까. 한 개니까, 그래서 사용된 게 바로 뭐다? 에이, 그 어랑 어. 다음하는 란 에이. 뜻이 어가 사용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다. 그것은, 이거를 뭐, 완전 영어스럽게 완전 해석하면, 그것은 하나의 언덕이다라고 얘기하는 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그것은 언덕이다 해서 언덕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그것은 무엇이니?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니 하면 되겠고 그것은 무엇이니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is it? 그렇지. 훌륭합니다. What Is it? is it? 자, 여기에 보면 It is a hill도 분석해보면 그것은 그것은 다 언덕이 하나의 언덕이다. 그렇죠. 그것은 언덕이다.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누가 뭐 다. 다네요. It is a hill은 누가다로만 이루어진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누가다로 이루어졌으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따져볼 수 있고 지금 이 표현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일단 뭐가 있어요? 일단은 비동사 있고 첫 번째, 비동사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양념시 있고 아 순서대로 할까요? 세 번째, 양념시 양념시. 다음에 하다시 하다시가 사용되는 경우, 하다시라서 다시, 하다시 안에 두가 숨어있는 경우, 더즈가 숨어있는 경우, 그리고 과거면 디드가 디드 숨어있는 경우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은 이셋 중에 뭐예요? 비동사죠. 당연히 비동사죠. 여기 보이죠? 눈에 뻔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요. 비동사니까 묻지 않는 말은 It 묻는 말은 is. Is it?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What What is is it? it? 근데 이 it 대신에 쓸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It 대신 자, it 쓰시는 대신 거. 쓸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좀 멀리 있어. 그러면 it 대신에 뭘쓸 수도 있죠. 좀 멀리 있다. 지금 what is it의 뜻은 그것은 무엇이니인데 좀 멀리 있다면 이 자리에 이거 말고 뭘 써도 되죠.
그것은 말고 좀 멀리 있으면 저것은 무엇이니? 그렇지. 오, 훌륭합니다. 저것은 무엇이니 이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What is that? 그렇죠. 훌륭합니다. 저거 뭐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at is that? What is that? 됐습니까? 좀 가까이 있다면? 가까이 있다면 저것 말고 뭘 쓰죠? 이것을 쓰죠. 그렇죠. 이것은 뭐니? 이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는 What is did? What is it? Did. This. This. 발음이 아 맞네. 합니다. This. 하, 맞네. 이것이 this.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니? What is this? 저거 뭐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언덕이면 좀 가까이 있겠어요? 멀리 있겠어요? 언덕이면 좀 가까이 멀리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였고 그래서 그것은 언덕이라 라는 표현은? It is a hill. It is a hill. It is a hill. 오케이. 그 다음 그것은 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한번 써볼까요? F-L-O-W-E-R. 그렇죠. Flower의 뜻은 뭐고? 꽃. 꽃이고 이런 뜻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이름 쓰겠죠. 이름 쓰고 꽃 한 송이, 두 송이, 세 수 있죠? 있죠. 그러니까 지금 it이니까 뜻은 그것이고 it으로 문장을 시작했다면 꽃은 몇 송이라 해야 된다는 얘기야. it 그러면 한 송이 안 뜻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꽃이 여러 송이 있어. 꽃이 여러 송이 있으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they라고 하겠죠. 그렇지. 그러면 그 표현 꽃이 여러 송이 있을 때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지금은 한 송이가 있으니까 it is a flower 했는데 여러 송이가 있다면? they is 오 they is a flower. They is a flower. Okay. 두 군데가 틀렸죠. 아 잠만 어를 왜 빼? 아니 어를 왜 넣어? 그렇죠. 아 잠만 두 개 틀린 걸 이제 알겠어요. 왜 they인데 왜 is를 넣었을까? 그렇지. 오. They are 하고 그 다음에 a를 대체 왜 넣은 거지?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까? 아, 아직 한 군데 틀렸습니다. 아. 저기 플라워에다가 왜 여러 군데 왜 그냥 플라워라고 했을까? 그렇지. S 아니면 ES를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S를 붙여주면 그렇죠. 그것들은 꽃입니다. They are flowers.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야 되겠죠.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에요. 화날 때, 여럿일 때 뭐가 좀 많이 달라지죠? 응.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flowers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flowers는 무엇 중에 flowers는 꽃들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flowers는 무엇이겠죠? 당연하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것들은 뭐니가 될 거고 우리말로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re they? 그렇죠. are they? 됐습니까? 그것들은 뭐니?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근데 꽃들이 만약에 가까이 있다면 가까이 있다면 what are these라고 그렇지. what are these? 멀리 있다면 what are that이라고 what are those? 아 맞네. those의 뜻은 저것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꽃이 멀리 있는데 뭔지 잘 안 보여. 눈이 나빠서 저것들 뭐니?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것들은 꽃들이야. They are flowers. They are flowers.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한 송이니까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오케이. 그 다음 그것은 세둥지예요. It is a 잠깐만 세둥지가 뭐더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It is a. It is a. 둥지 nest. Nest. 아. 둥지 nest. 둥지 nest. 둥지 nest. 둥지 nest. 써볼까요? N-E-S-T. 오케이. 그것은 하나의 새 둥지입니다. It is a nest. It is a nest.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다? What이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is it? 응? What is it?
What is it? 그거 뭐니? What is it? Okay. 멀리 있다면? What is the... 네, 그래요? 어? 잠깐만. 모르고 있네요.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저거 뭐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이거 뭐니? What is this? 됐습니까? 그거 뭐니? What is it?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it? 그것은 새둥지예요. It is a nest. It is a nest. It is a nest. Okay. 그것은 새예요. It is a bird. It is a bird. 써볼까요? B-I-R-D. 그렇죠. Okay. 그래서 새가 좀 멀리 있어. 멀리 있다. What is that? What is that? 됐습니까?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어, 그거 새네. It is a bird. Okay. It is도 줄였을 수 있죠? It is 줄였으면 뭐예요? Is가... It's가 돼. It's a bird. It's a bird. 그것은 새입니다. It's a bird. It's a bird. Okay. 그래서 새가 한 마리 있으니까 It is a bird. It is a bird. It is a bird. Okay. 그것은 편지입니다. 또는 그것은 글자입니다. It is a letter. Letter 써볼까요? L L E T T E R. 그렇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너무 반사적으로 E를 쳐버렸는데 다 됐어요? 됐습니까? 응. Okay. It is a letter. It is a letter. Okay. 그것은 막대기예요. It is a stick. It is a stick 써볼까요? S T I C K. 그렇죠. It is a stick.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십시오. 네.